마키부스트는 무난한 접지력을 보여줬습니다. 다만 아웃솔 재질이 먼지를 많이 먹는 재질이라서요, 플레이하실 때 먼지 많은 코트에서 플레이하시면은 접지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밑창을 좀 자주 닦으면서 플레이해주셔야 온전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본래 검설과 헤링본 패턴의 조합은 접지력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한 조합인데요, 이 극강의 조합을 차용한 마키부스트 미드는 이상하게도 바닥 환경에 따라서 많은 접지력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. 잘 관리된 체육관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었는데, 일반적으로 동아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준의 코트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닦거나 침을 뱉어야 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접지력의 차이가 바닥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요. 첫째로 헤링본 패턴이 얇게 파여 있는 점, 그리고 둘째로 신발 사이즈, 그리고 인솔의 미끄러움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신발 자체가 일단 정 사이즈보다 길게 나왔고, 이 인솔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1차적으로 발이 안에서 놀면서 2차적인 접지인 아웃솔로만 접지력을 기대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지력은 굉장히 훌륭합니다. 일단 지상고가 낮고 슈레이스 홀 개수가 많으며 밀집적으로 구성되어 슈레이스 자체가 지지력에 한몫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보통 이런 구성에서는 슈레이스를 이 슈레이스 홀 제일 높게까지 묶으면 약간 발목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, 마키부스트 미드는 적당한 두께감의 패드를 발목 쪽에 구성하여 슈레이스를 다 묶더라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. 힐컵의 뒤틀림 방지 구조 또한 지지력을 도와주는 요소이기도 하였고요. 발목까지 감싸주는 안정적인 느낌이 되게 좋은 농구화였어요. 만약에 로우컷이었으면 이제 무난한 접지력과 부드러운 외피 때문에 지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텐데요, 미드컷 부분이 발목을 꽉 감싸주는 이제 안정적인 느낌을 줘서 플레이 시에 좀 편안함을 주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이 신발의 지지력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어요. 쿠션입니다. 역시 부스트 쿠션이죠.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쿠션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. 제 기준에는 정말 만점 주고 싶은 쿠션입니다. 부스트 짱이에요. 자, 부스트 쿠션 말이 필요 없죠. 정말 최고입니다. 제가 3개월 전에 농구를 하다가 좀 발목이 삐었는데요, 왼쪽 발목이 삐었는데 아직까지 100%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. 아마도 부분인데 파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하고 있는데, 이 마키부스트의 부스트를 신고 난 다음 날은 피로감이 현저히 적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 부스트의 함량이 적절하여 무게도 가볍고 돌팟이 발이 빠지는 듯한 느낌 없이 반응성이 좋은 것으로 보아 압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,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이거나 관절 혹은 인대가 안 좋은 볼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. 이 부스트 쿠션 최고인 것 같아요. 피팅입니다. 요 근래 신었던 농구화 중에 발 편한 신발은 정말 오랜만이어서 되게 반가웠던 신발이었어요.
살포, 안감, 인솔, 발등 부분들 다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발을 딱 집어넣었을 때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근데 다만 길이가 좀 길게 나왔어요, 이게. 그래서 좀 사이즈는 반 사이즈 다운하셔서 신으셔야 될 것 같고요. 정 사이즈를 신으신다면 힐 슬립이 발생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발목 쪽에 살갗이 되어가지고 까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. 아, 이것만 빼면 되게 괜찮은 피팅을 보여주는 농구화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아쉬웠어요. 피팅 자체는 굉장히 편안한데요. 다만 신발 좀 길게 나왔고 오래 신다 보면 어퍼 재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5mm 정도 다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어퍼가 유연하여 5에서 10mm 정도 다운하고 슈레이스를 살짝 풀어 묶으면 농구하기에 딱 알맞은 핏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. 통풍도 만족스러웠습니다. 이 어퍼 재질도 굉장히 얇고 이 통풍 자체가 굉장히 잘 되는 건 느꼈고요. 한 3-4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도 양말 젖지 않았고 일상화로 거의 반나절 정도 매일 신고 다녀도 그렇게 뭐 땀에 젖거나 발이 땀에 젖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잘 착용하고 다녔고 굉장히 통풍도 만족스러운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 외 상황으로는 요즘에 그 리트로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. 뭐 뉴트로?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것과 과거의 것이 합쳐지는 그런 뉴트로 그런 게 좀 유행하는 시대인데 이 마키부스트 디자인도 약간 그런 정통적인 것과 요즘 느낌의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간 것 같아요.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일상으로 신기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. 조금 길게 나온 게 좀 흠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반다운해서 이렇게 일상화로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패셔너블한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마키부스트 미디에 대한 제 총평은 안정적이고 편안하면서 몸의 피로도가 적게 가는 농구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. 방향전환이 잦은 가드분들보다는 묵직하게 정적으로 플레이하는 포워드나 센터군에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. 오랜만에 실어보는 정말 발편한 신발이었어요. 딱딱한 가피를 가진 운동화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우셨다고요? 마키부스트, 아니. 갓키부스트 한번 신어보시죠. 자, 지금까지 볼킥즈의 마키부스트 미드 리뷰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구독 및 팔로우,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 저희는 더욱더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I'm out.